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대기 모드인 상태에서 플스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USB 확장 스토리지를 올바르게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옵니다. We are again,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5의 외장 스토리지, 그러니까 외장 SSD를 쓰고 있거든요. NVMe로 해서 2테라 최고 속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꼽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붙여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잘 보세요. 자, 대기 모드.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금 하얀색 보이시죠? 하얀색 깜빡깜빡. 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바뀌면서 대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기 모드인 상태에서 플스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USB 확장 스토리지를 올바르게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대기 모드만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꼭 이럽니다. 뭐 게임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데 이거 괜히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녀석을 한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 녀석인데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 방열판으로도 쓰고 있는 회사 제품입니다. 자, 얘도 아주 심플하죠. 얘는 자석 타입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자석 타입입니다. 자, 요건 기존 제품이고요. 뭐 사이즈는 오히려 더 작네요. 샌디스크 울트라 2테라 모델. 따로 고정을... 어? 따로 고정을 안 해? 따로 고정을 안 해? 진짜? 대박. 이건 따로 고정이 없네요. 그냥 끝인가 봅니다. 괜찮을라나? 진짜 깔끔하긴 하네. 완전 깔끔하다.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네요. 얘도 10Gbps 속도가 나오고요. USB 3.2 Gen2 입니다. 케이블에도 써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꼽았고요. 네, 일단 USB 확장 스토리지 보시다시피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대기 모드가 들어갔다가 제대로 나올 것인가. 야, 돼야 될 텐데. 자, 다시 대기 모드에서 복귀. 아, 똑같네. 멘붕.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 두 녀석 다 리얼텍 9210 칩을 쓰고 있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9210B 칩을 쓰고 있고요. 얘는 9210을 쓰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칩이 문제인 것 같아요. 크루셜 X6 요거 1테라짜리를 쓸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얘를 테스트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얘는... 아... 되라. 제발 되라. 오, 문제없이 됩니다. 오, 얘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작동 잘 됩니다. 여기에는 솔직히 오버 스펙이긴 한데 추가로 또 구입하기에는 그렇고 있는 걸 사용하려고 지금 요거 쓰는 거고요. 일단 RTL 9210 칩셋이 들어간 외장 NVMe 케이스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외의 걸 쓰십시오. 참고로 얘는 ASM 2364 칩셋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요걸로 그냥 써야 되겠네요. 어차피 얘 지금 PC 빼고 싶었어. 됐어. 자, 해결! 오늘도 문제 해결! 해결! 빵빵!